자, 앞에 거는 여러분들 그 답지, 요지 제목은 이번 거 되게 쉬워서 공하시면 되고, 24번부터 풀이해볼게요. 자, 풀이하면서 단어도 바로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is의 밑 줄을 가지고 그죠? 동사의 밑 줄을 가지고 항상 주어를 보고, 이 단수냐, 복수냐. 그죠? 뭐라 하냐. 단수냐, 복수냐 보고서 is냐, 아니야. 묻는 거. 그리고 또, 주어가 나왔고, 어디에 동사 자리가 맞느냐. 저번 주 주말에 했죠, 그죠? 두 가지가 주체 유형이라고. 동사 밑줄 거 있으면, 주어가 단순히 복수냐 확인하고, 요 자리가 동사가 쓰여야만 되는 자리다. 와, 보면 된다. 자, 해석해보면, do you take it personally? personally 뜻이 뭐지? personally 뜻이 뭐지? personal 뜻이 뭐지? personal. 뭐니? personal. 연우야, 뭐야? personal. 뜻이 뭐야? 몰라? 개인적인. 부사가 돼서 개인적으로. 그것은, 그것이라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받아요.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take, 받아들이십니까? 약간 기분 나빠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할 때, 원이 나오고 그 뒤에 어부가 나오면 항상 이 어부는 뭐뭐 중에 라는 범위를 나타낸다. 하고, 복수명사 거죠. 비언이라는 단어를 볼까? 빌 뜻 아는 거, 도어나 뭐 했니? 빌 뜻 아는 거. 빌이라는 단어, 어디서 본 거 같아? 모르겠어? 빌 뜻 아는 거, 빌. 없어? 너도야, 빌 뜻 아는 거. 어? 영수증, 오케이. 영수증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수증 계산서라는 뜻이 있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폐. 지폐라는 뜻도 있고. 나중에도 등장할 텐데, 법이나 국회 등에서 쓰이면 이런 뜻도 있어요. 이라는 게, 이 법안,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할 뜻도 있죠. 그 뜻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폐 중에 하나가, 하고, 주어가 나왔네? 단수 맞죠? 오브, 복수명사가 나오더라도 뭔말 중에 진짜 수식하는 건 얘기 때문에 얘가 주어다. 원어버 할 때 주어는 원이다. 단수다. 이즈가 맞다. 그리고 이 원이라는 건 지폐 중에 하나 지폐이기 때문에 reject가 뜻이 뭐지? reject. 뜻이 뭐죠? reject. 거절하더라 뜻이에요. 그 지폐가 거절될 때, 거절되는 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기분 나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단수 맞다. 동사자리 맞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우진이 해볼까? 엑스퍼트, 뭐지? 전문가들이 주어, 동사, 알고 있다. 단지, 그 다음? 자, how가 어떻게 맞는데, how가 지금 화살표가 하지만 뒤에는 요걸 꾸미거든. how가 꾸미는 말이 있을 때 how의 뜻은 뭐라고?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예요? bad는 뭐니? 나쁜, 그 뭐니? 다시 보자. 오직 전문가들만 알아요. 단지 꼭 얼마나 나쁜지, 뭐가 나쁘냐 하고 여기 주어예요. 머신, 뭐지? 그 기계가 만드는지. 근데 목적원에 누구를? 너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사역동사로 너를 어떻게 만들어? 느끼게 만드는지. 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해석은 이렇게 돼요, 그죠? 해석을 다시 해보면 오직 전문가들만 압니다. 꼭 얼마나 나쁜지, 그 기계가 당신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지 전문가들은 바로 알아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출제 의도가 뭐냐면 how 뒤에 지금 bad 밑줄 거 있는데 이게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고 원래 문장을 how가 없었던 때의 원래 문장은 뭐냐면 여기 이제 요거 묻는 거예요. The machine makes you feel 하고 이제 여기에 뭐가 원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요걸 풀어봐봐. bad냐 badly냐 이제 요 문제랑 똑같거든. 요거는 답이 어떻게 되지? 자, 요거 다른 걸로 설명을 해보면 자, 도훈이 잘 들어.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요걸 어떻게 하지?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She? 아니, 이거 말고 요걸로 해야 된다. 그녀는 행복함을 느낀다. She? 하고 feels? 그 다음에 요거 묻는 거랑 똑같아요. happy냐 아니면 happily냐 요거 묻는 거랑 똑같거든 지금. 그치? 두 개 중에 답은 뭐다? 일단 자, feel 뜻이 뭐다 이게? feel 느끼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느껴지다예요. 주어가 어떠하다고 느껴지다. 요새 요 뒤에 지워버리면 그녀는 느껴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녀가 어떤 상태를 느낀다고? 그녀가 이러한 상태를 느낀다고. 요 그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 그녀라는 건 이 주어는 품사가 항상 뭐지? and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인데 얘는 행복한이라는 형사고 얘는 행복하게라는 부사지. 그지?
지금 이 해석사 느껴지다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놈이 필요한데 주어는 품상 항상 명사기 때문에 주어를 설명하려면 형용사 부사 중에 누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게 느낀다로 이제 행복하게는 해석으로는 이거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 she에 대한 설명이므로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런다고 이렇게 뒤에 형용사가 반드시 필요한 요걸 감각과 관련된 이 동사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이름 붙이거든. 결론적으로 감각동사 뒤에는 부사가 절대 올 수가 없고 누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필요하다.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동훈아 보자. 감각동사에 느껴지다라는 것도 있고 look도 보이다라는 뜻이 있거든. 보이다. 명작해볼까? 너 행복하게 보인다. 어떻게 할까? you look하고 요 뒤에 happy일까? happy일까? 얘도 happy예요. 보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한다. 이거야. 요걸 일단 이해하고 feel이 등장하면 뒤에 형용사가 앞에 있는 뭔가 명사를 설명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자 여기서 요 문장은 한 번 더 응용을 한 건데 요 how가 있기 전에 문장이 이겁니다. 요걸 풀어봐. 그 기계는 만들어요. 미신호. 그 기계는 만들어요. 당신이 느끼도록 만드는 느껴지도록 만드는데 당신이 뭐 어떻게 느껴지도록 바로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도록 나쁘게는 요거 같지만 지금 형용사가 너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 감각동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온다 이거거든. 요거 자체는 쉬운데 여기서 뭐가 변형된 거냐 보세요. 여기서 요 how라는 말을 추가하면 how 얼마나 당신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느끼는지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려고 how를 문장 앞에 붙였는데 how라는 게 뭘 꾸민다고 얼마나 나쁜지 나쁜이라는 형용사를 꾸미지 그지. 그래서 영어는 수식을 하고 수식 받는 건 무조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앞에서 뒤에서 서로 수식하고 수식 받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건 아니고 원래 이 문장 how가 있기 전에 문장에서 맨 뒤에 있던 man을 how의 수식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맨 앞으로 땡긴 거죠. 이해되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bad가 맞는 거고 오답은 뭘로 생긴 이거? 학교에서 바꾼다면 이 bad를 냅니다. 부사로. 안 돼요. 이게 첫째 의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챙겨야 돼. 첫 번째 일단 요 feel 뒤에 감각동사인 거 알고 있니? 플러스 그 전에 how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 원래 여기 있던 놈이 앞으로 가서 요 자리로 간 거 알고 있니? 요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how의 수식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얼마나 나쁜지라고 how가 얘를 수식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네? 그럼 how가 없던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 how가 없었던 때는 얘의 자리는 뒤에 어디다? how 때문에 앞으로 당겨진 거다. 뒤에 이제 빠진 곳을 봤더니 그 기계는 너를 느끼게 만들어. 뭘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너가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고.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원래 있던 놈은 품사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가 앞으로 간 거구나. 그래서 얘는 맞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동사 플러스 how가 앞에 있을 때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땡겨진다. 여기까지 같이 챙기셔야 돼요. 다소 어려운 문제였고.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쉽게 해결돼요. 투부정사가 밑줄 거 있으면 투부정사로 해석이 되는지 봐라. 대표적으로 뭐뭐 하기예요 라고 해석이 되거든. 보자. 그 기계는 또한 사용합니다. Like ray라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위에서 쫙 내리쬐는 그 광선 같은 거 있지 그지? 요 ray라고 해. 그래서 like ray는 광선입니다. 그 기계는 또한 사용해요. 광선을. 문장 끝났네? 해석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있긴 했잖아.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없고. 자 4번으로 갈 텐데 4번 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자, 이거예요. had better. had better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잡아보자. 자, 일단, had better라는 놈이 있고, 또 하나, 자, should가 있죠. 두 개의 뜻. 어떻게 다르지? had better, 뜻이 뭐고, should가 뜻이 뭐지? should 먼저 볼까? should 뜻이 뭐니? 해야 한다, 그죠? 얘는 우리가 많이 봤던 해야 한다, 라는 의미고, 연우야, had better 뜻이 뭐야? had better. 본 적 없니? had better. 오케이. 자,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중딩 때 배웠거든. 문법적으로, 그지?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이게 느낌이 더 강하니, 이게 느낌이 더 강하니? 해야 한다가 더 강한 표현 같죠? 그죠? 근데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강해요. 이게 훨씬 더. 그래서 이거는 하는 게 낫다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한다로 해석을 하는 게 사실 정확해요. 해야 한다는. 하는 게 낫다는 느낌이 이거보다 약해 보여요. 하지만 이거보다 이게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그거 좀 바로 잡고 여러분들. 하는 게 낫다 말고 해야 한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가 그렇다.
이게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훨씬 더 강해요. 이 해야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동사가 몇 개 있지? 제일 센 게 뭐겠니? must. 그치? 이게 100% 해야 되는 거고. 그보다 약한 게 have to. 그 다음, need to. 그 다음에 head bearer가 나오고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should가 등장해요. should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가장 약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랑 놀다가, 야, 너 집에 좀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때, head bearer 쓰면 안 돼. You had better go home 하면 너 집으로 꺼져 이런 얘기야.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집에 좀 갈 시간 돼서 너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오히려 should를 써야 됩니다. 두 개 가지 느낌 달라요. 꼭 기억하시고. 자, 물론 그 신호는 기계가 한 뭐 한 그 신호는 had better 그 뜻이 뭐라고 뭐뭐 해야 한다예요. 매치보다 맞아야 합니다. 뭐와 바로 그 잉크의 하나의 특징과 맞아야만 합니다. 문장 완전 끝났고 앞에 지금 헤드베라는 조동사거든. 그 동사까지 다 주어 동사까지 완료가 됐죠. 그리고서 문장 끝났는데 그럼 얘는 동사일 리가 없다. 그죠? 동사일 리가 없고 use라는 동사에다가 ed 즉 드릴 밑에 붙여서 뭐예요? 과거 분사라고 우리가 부른다. 도훈아 쌤이 보라고 한 분사 이거 설명 들어가니? 과거 분사 뭐라 그랬지 쌤이? 기억나? 아직 잘 모르겠어? ed 붙이면 뜻이 뭐가 된다고? 사용했다란 과거 동사도 있지만 과거 분사로 뜻이 뭐라고? 사용된 당한이란 표현 당한 그죠? 그래서 이게 문장 끝났고 얘는 동사일 리가 없기 때문에 PP일 수밖에 없다 그죠? 사용된 게 맞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사용된 앞에 있는 잉크라는 명사를 꾸미는데 잉크란 사용되는 게 맞으니까는 4번은 틀릴 리가 일단 없다 이렇게 돼요. 분사로 수식을 묻는 것이고 자 해석을 마저 해보면 잉크의 그 한 가지 특징과 맞아야만 되는데 이 잉크는 사용된 잉크입니다. in ing 뜻이 뭐라고? in ing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예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도 되고 인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지폐를 인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잉크의 하나의 특징과 반드시 맞아야만 됩니다. 빨리 앉아라! 태호 저쪽 가고 야 니네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앉아. 모의고사 꺼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풀이부터 해보면 위치에 밑줄고 있다. 자기 저기야, 도규가 네. 위치가 맞다고 치자.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불안. 그렇지. 위치는 뭐기 때문에. 그렇지. 야, 지금 포스 보소 옷 딱 챙기면서 별거 아닌 듯이 대답하는 포스 보소자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족밥 질문을 하나요? 관계대명사 이미 띄었는데 이런 표정인데. 아. 확인해보자. 자, 해석 말고 구조만 볼게요. 뒤에 오는 명사에는 주어겠지, 그렇지? 동사입니다. 매를 치지 뭐지? 측정하다. 측정, 뭐뭐를 측정하다, 그렇죠? 그 뒤에 명사, 뭐뭐을, 땀을 측정할 수 없다. 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기 때문에 위치는 일단 틀렸다.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아니면 관계 부사의 자리인데 앞에 가주어 있기 때문에 진주어 대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봅시다. 성환이. 가주어니까 막 생각. 그렇지. 가주어 해석까지 맞아요. 좋은 것.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 기계는. 아, 그 기계가? 그렇지, 기계가 뭐 하는 거? 너의 플레이스가 뭐예요? 팜. 뭐니? 손바닥. 땀을 측정할 수 없는 거지. 없는 건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알았어요. 뭐 하는 동안에? 봐봐. await, 동사부터? await,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재판을. 아, 기계 재판. 유죄! 기계가, 말도 기계. 재판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니? 판결도 있지만 판단. 그 기계의 판단. 위조 지폐다 아니다라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너 긴장 많이 했을 텐데 다행히도 기계가 너 긴장한 그 긴장에서 나오는 땀을 측정하지 않거든 참 다행 아니겠니? 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해석해봤더니 접속사 되지 않다. 그래요? 자 넘어갈게. 어기로 갈게. 어기. 자 여기에 뭐 어휘 여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2점짜리라서 어렵지 않은데 해석 한번 연습해보고 단어 한번 익혀보고 민서 이거 다 프로 아니? 헐, 갑자기 너무 맞아요, 아니, 이번 주에
스트레이 때문에 애들이. 저도 좀 못 봤어요. 이번 주까지는 애들이 시험 끝나고 수행이랑 뭐랑 하느라 바쁘긴 한 것 같더라고. 너네뿐만 아니라 저기 뭐야 고2 고3들도 과제를 많이 못 해왔어. 야 이번 주말부터 완벽해야 돼. 왜? 지금 말투 왜 이래 오늘? 인사 신났어. 자 보자. 자 어휘 볼게요. 이 중간 해석을 시켜볼게. 자 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자, 그 덤프가 뭐지? 덤프트럭 들어봤니? 덤프트럭? 안 들어봤니? 덤프트럭 모르대? 들어봤지? 덤프트럭 뭐야? 어? 공사장에 있는 졸라 큰 트럭인데 시멘트 이만큼 담아갖고 찌잉하면서 찌잉하면서 시멘트 쏟아내는 거 있잖아. 그게 덤프트럭이에요. 덤프가 그 뜻이 그 뭐 동사로 버리다. 동사로 버리다.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추상적이기로 예를 들어 민서가 어느 날 와서 민서가 하고 나서 Hey teacher, I dumped her. Hey teacher, I dumped her. 뜻이 뭘까요? Dumped. 뜻이 뭐라고? 버리다. 그래서 이게 이성을 차버리다라는 뜻이죠. 이성을 차버리다. 형님, 제가 걔 차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 dumped가 그런 뜻이 있고 수동태로 쓰면 뭐가 될까? 민사가 와서 I'm dumped. I am dumped라고 말했어. 뭐다? 차였다. 차였다. 덤프가 덤프의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버려버리는 걸 말이야, 쏟아버리는 거. 그게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뭘까 그러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어? 우리가 현석이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 있죠. 오늘 현석이 좀 늦게 오네. 현석이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 어 뭐야? 쓰레기. 쓰레기. 보자. 자, compared to도 뭐와 비교되었을 때,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고. 더 예전에 쓰레기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제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쓰레기장. 뒤에 황대의 landfill 뜻이 뭔지 아니? landfill. land 땅이죠. fill은 뭐니? 채우는 거지. 땅을 채워 뭘로? 쓰레기로 땅을 메꿔 채우는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이 단어 압니까 여러분? 매립지란 단어 아는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채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 자, 그 예전에 쓰레기장과는 다르게 현대의 매립지들은 자, take in 이런 뜻이야.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이렇게 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수천 톤의 garbage가 뭐죠? 쓰레기. 이것도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per는 뜻이 뭐라고? per 뭐라고? 뭐뭐? 마다, every의 의미예요. 아, 날마다 이렇게 돼. 하루하루 엄청난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매립지에 대한 얘기네. 자, 이러한 새로운 매립지들은 자, 이거 단어 어떻게 하지? giant란 단어 알죠? giant, 뭐지? 뭐 거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거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gigantic이라고 읽고 얘는 거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자, 거대한이야. 이거 어떻게 읽지 이거? teeny가 아니라 발음은 tiny라고 읽어요. 뜻은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스몰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자, 보자. 이러한 새로운 매립지들은 엄청나게 크냐 아니면 조그마냐 라는 거 보면 일단 위에 뭐 느낌 자체가 거대하겠죠. 밑에 단서가 있어요. 자, 이 쓰레기 매립지들은요, 때때로 spread가 뜻이 뭐죠? spread 뿌리다 퍼뜨리다 되고 목적 없을 땐 퍼지다 둘 다 돼요. 목적어가 지금 없네? 그러니까 퍼지다 쫙 퍼져 있다. 다시 이런 쓰레기 매립지들은 때때로 쫙 퍼져 있는데 across 뜻이 뭐라고? 가로질러 여기 걸쳐서 이렇게 돼요. 어디에 가로질러서 많은 수천 자 스퀘어는 여러분 스퀘어는 그렇지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수학이나 숫자에서는 뜻이 뭐가 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요. 뭐야? 제곱. 제곱이라는 뜻이 돼요. 요 에이커는 이제 우리나라는 단위를 어떻게 되지? 넓이 단위를 킬로미터로 되죠. 킬로미터로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에이커로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 에이커로 보면 돼요. 근데 얼마 엄청나게 많은 수천 제곱 킬로미터에 걸쳐서 이 쓰레기 매립지가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얘기. 그래서 A는 gigantic이라고 잡아주고 자 어디에? 자 그런데 문장 끝나서 주어 동사 다 나왔죠? some 요게 일부 매립지들을 받고 문장 끝났고 콤마가 있고 지금 동사에 ing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뭐에 대한 표시라고? 주어 동사로 문장 끝났고 콤마 있고 그 뒤에 동사에 ing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분사구문이야. 해석 어떻게 한다고? ing는? 하면서 그렇지. 어프로치가 뜻이 뭐예요? 어프로치가 어? 아 괜찮더라고 말해봐봐. 뭐라고? 아이 뭐라고? 맞아요. 어프로치는 어디에 접근하다 도달하다. 정확해. 일부 매립지는 도달하면서. 그 크기에 도달하면서. 어디에? Fresh Kills라고 대문자로 쓴 거라 봐서 이름입니다. 몰라도 돼. 명사, 콤마, 명사는 영어에서 뭐라고 항상? 동격이라고. Fresh Kills의 그 크기에 도달하면서 말이죠.
그 프레스킨스라는 것은 가장 큰 공원인데 뉴욕시에서 말입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뒤에 이 반사를 보면서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 성원이 해볼까? 방금 했지? 민서 해볼까? 민서로 가자. 근데 no longer 뜻이 뭐지? no longer 민서 몰라? 아니 no longer 뜻이 뭐지? 모르겠니? 연 혹시 no longer 뜻 모르니? no longer 더 이상 뭔가 하지 않다 부정이에요. 자, 이 새로운 매립지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그렇지. 자, own이 뭐죠 여러분? 동사로 소유하다예요. 근데 BPP니까 뭐다? 소유되지 않는다. 누구에 의해서? 도시들에 의해서 소유되지 않다고 하는데, 이 도시는 여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시.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있잖아. 그 시의원의 우리 아드님. 그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 조직에 의해서 소유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시들에 의해서 소유되지 않습니다. instead 뜻이 뭐지? 대신에. 이 대신에 뭐 대신에? 시에 의해서 소유되는 거 대신에. 그럼 어디에 의해 소유되냐? 자, 대명사는 항상 원래 명사를 바꿔주라고. 뭘로 바꿀래? 그렇지. 이런 새로운 매립지들은, 그 다음. 그렇지. 자, operate 뜻이 뭐다, 이게? 뭐뭇을 작동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 돼요. BPP니까는, 이런 새로운 매립지들은 운영됩니다. C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거대한. 그리고 보세요. 요 콤마로 찍어줘도 하나로 이렇게 다 이어서 수식을 할 줄 알아야 돼. 요렇게. 요 명사 덩어리를 수식합니다. 거대하고, 그리고, 자, 문제가 나오네. 보세요. 두 개의 단어 뜻을 먼저 볼까? private이라는 단어가 뭐지? private. 이 뭐죠? private, 개인적인. 아까 잠깐 봤던 personal이란 동의어요. private, 뭐다 이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개인이 이런 뜻이고. 반대로, 자, public 뜻이 뭐니? 이게 public. 뭐죠? public, 대중, 공공. publicly 뜻이 뭐니? 이건 공적으로가 돼요. 공적으로. 잘 하고 왔어? 민혁이 빨리 왔네? 네. 현석이는 버리고 왔어? 네. 아씨, 버리고 오지. 민혁이 앞에 앉아. 여기. 너네 현석이랑 같이 앉지 말고. 다 봤어.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민혁 오늘까지만 듣는 거지? 올려. 아니. 평일 수업에 듣는 거. 네? 오늘까지만 7교시인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다음 주부터 괜찮은 거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자, 보자. 자, 일단 보세요.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위에서 나왔지. 이게 뭐라고? 시에 의해서 소유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시라는 건 정부 단체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뭐다? 시에 의해 소유되는 것 대신에 얘들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된다? 개인적으로가 들어가죠. 그죠? 어떤 그 대중이나 공공이 한 것이 아니라 시가 아니 개인이야 되는 얘기예요. 민간이 개인적으로 본이 뭐라고 이거 소유하다. 피피니까 뭐니? 개인적으로 소유된 자 쓰레기가 나오고 보세요. 매니지먼트가 뜻이 뭐지? 매니지먼트 뜻이 뭐예요? 관리란 뜻이 있고. 근데 쓰레기이기 때문에 뭐가 어울린다? 처리란 뜻이. 처리나 처분, 이런 뜻도 돼요. 폐기,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신에 이 쓰레기 매립지들은 운영되는데 크기가 크고, 개인적으로 소유된 쓰레기, 처리, 회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고디에 이어서 해보자. 요 회사들은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할까? contract 단어가 좀 어려워. contract 뜻이 뭐지? 네? contract 뜻이 뭐지 이거? 명사로는 계약. 동사로는 뭐겠니 그러면? 계약을 하다. BPP니까는 이 회사들은 뭐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뭐에 의해서? 도시가 아니라 우리 뭐로 했지 이거? 시에 의해서. 시 단체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졌는데. 그다음 투부정사의 해석 맞는 걸 해보시는데 자 여기서 dispose of도 잘 보세요. 뜻없이 안 쓰는 dispose of. 뭐지? 처리하다. 그렇지. 뭐뭇을 처리하다, 처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뭐? 처분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 의해서 계약이 된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민혁아. 네. 미안한데. 여기야. 너네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 아, 저... 네. 얘기하지 마. 물어. 어? 그러니까 미안. 에어컨이... 가습기, 습한데 가습기를 틀자고? 존나 신기적이다. 제습기 없어. 자, 이제 마무리하고 일단. 자, 보세요. 조용히 해라. 또 떠들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보자. 여러분, process란 동사 보세요. process가 명사란 뭐지? 과정이라는 뜻이 있죠. 동사로 뜻이 뭐지?
어제 애들 대답 못하던데? 처리하다. 그렇지. 자, 프로세스가 여러분 동사로 처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음식에서는 뜻이 뭘까? 프로세스하고 음식이 나와. 그때 뜻이 뭘까? 음식을 처리는 아니고. 아, 버리는 거야. 아니야. 아. 음식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 음식을 가공하다는 뜻도 있어요. 프로세스. 가공하다. 다양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쓰레기이기 때문에 처리고요. 처리함으로써, 자, 비교과 다음에 강조 훨씬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각각의 매립지에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그 쓰레기 처리 회사들은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비용을 줄일 수 있대. 비용 줄인다는 얘기는 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profit, 요게 뜻이 뭐예요? 요게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이익을 abandon 뜻이 뭐지? 버리다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early 뭐지? 벌다, 얻다를 획득하다라는 뜻이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이게 여러분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단어가 많이 부족해요. 그죠? 고의 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단어를 잘 외워보시고 제가 정리한 단어 반드시 꼭 외워보세요. 오늘 많이 덥지 얘들아? 아니, 지금 습해 갖고 그지? 많이 좀 불쾌하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컨이 다음 주쯤에는 올 것 같아. 그때까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굉장히 습하고 지금 찝찝하고 그렇지. 안 받은 사람 이거? 자, 31번 갈게요. 자, 요거 2점짜리인데 의외로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답도 좀 잡기가 그리 쉽지 않다. 2점짜리 치고는 제가 풀어볼게요. 31번. 자, 우리가 빈칸 풀 때 항상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빈칸 문장 자체가 주제다. 요게 주제문인데 빈칸이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읽어줘라. 먼저 읽고서 나머지 읽고서 판단해보는데 자, 요거 빈칸 읽고서 밑에가 한 문장이라서 단서가 없더라고. 그래서 위로 가서 다시 한번 주제를 잡아볼 텐데 이게 지문을 상당수 다 읽어야 풀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정도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 정도에서 여긴가? 여긴가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주제문 앞에까지 읽고서 전부 다 한번 이 결론을 도출해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위에가 전부 다 예시이기 때문에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Alter 이거 외웠죠? 바꾸다고요? 저번 주에 했던 단어죠?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고 To fit 뜻이 뭐지 이거? 어디에? 형용사로 알맞이는 뜻이죠. 동사로는 어디에 맞추다는 뜻이거든. 당신의 빈칸에다가 딱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굳이 맞추지 말아라 이랬니? 어디 맞추려고 굳이 노력하지 말아라. 자, 처음으로 가보자. 어디에 맞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잡아내면 돼. 우리가 어디에 맞출 필요가 없느냐. 쳐볼게요. 자, 저는 책을 한번 썼는데요. 야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부분 그대로 생략한 거예요. 또한 재즈에 대한 책도 한 번을 썼습니다. 책을 썼대. 자, 그 다음 문장 해석을 해볼까? 요거 우리 민영이 해보자. 그러나 이쪽 어렵겠다. 센터 안 주면 아, 목이 얼어? 알았어. 좀 현석이 해보자. 그러나 이거 좀 어려워요. 오케이, 잘했어. 자, 일단 해석은 틀렸는데 중요한 건 시도를 해봤다는 거. 보세요. 요게 제가 정리는 안 돼. 외워보세요. It occur. occur라는 건 일어나는 발생한다 맞춰보죠. It occurs. 현재로 썼어요. It occurs to me that 이란 구조로 많이 쓰이고 that 이하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이 나에게 occurs. 문득 떠오르다 이런 뜻이죠. 나에게 문득 떠오르다. 그게 과거가 됐고 never가 붙은 거야. 그럼 현서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떠오르지 않았다. 근데 이제 된 말고 투부정사가 와서 투부정사 진주어가 결코 나에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주어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더라 이런 얘기야. 절대 떠오르지 않았다. 뭐가? 쓰는 거. 무엇을? 자, 대문 바꿔주자. 그치. 위에 나왔던 책 두 가지 있죠. 한 권은 뭐였니? 뭐에 대한 책? 야구에 대한 책. 한 권은 뭐에 대한 책? 재즈에 대한. 서로 장르가, 주제가 다른 책이에요. 서로 주제가 다른 책 중에 하나를 쓰는 거. 근데 뭘로? 그 책을 스포츠 영어로 쓰는 거. 하나는
그들 중에 하나는,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내신 대비 때 많이 했지만 지금 위에서 책 종류가 두 개라고 주어졌지. 그리고서 원이 나왔죠. 나머지 하나 반드시 멀어줘야 된다고? 디아더를 반드시 잡아줘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한 거는 스포츠 영어로 쓰고 또 뭐니? 나머지 한 거는 무슨 영어로? 재즈 영어로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 그지? 뒤에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거 봐봐.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썼는데 하나는 스포츠 책이랍시고 스포츠 영어를 갖다가 쓰고 재즈 책이랍시고 재즈 용어를 재즈에 사용하는 영어를 갖다 쓰고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 뒤에 어떻게 썼는지 볼까? 자 보세요. 자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 책들을 쓰기 위해서 둘 다 말이죠. 뭘로 썼냐? 가장 좋은 영어로 썼습니다. 스포츠라고 스포츠로 쓴 게 아니고 재즈라고 재즈 영어 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목소리를 갖다 썼다 이런 얘기.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책을 썼다 이런 얘기요. 뭐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스포츠나 재즈라는 뭐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주제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얘기해요. 주제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으로 나중에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보자. 여러분들 저 여기서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좀 더 읽어보자고. 저는 노력했어요. 그 책 두 개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어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일상적인 스타일로 말이죠. 일상적인 스타일이 말하는 게 바로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쓰려고 그랬대요. 어디에 보자. 자, cover가 뜻이 있어요. 다루다, 덮다 말고. 비록 그 책 두 권이 폭넓게 서로 다른 field가 뜻이 뭐라고 들판 말고 분야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란 단어를 바꾼 거지, 그치? 여기서도 주제라는 게 나오게 되죠. 아, 주제를 말하는 거구나. 자, 그 책 두 권이 폭넓게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긴 했지만 저는 원했어요. 독자들이 알기를. 무엇을? 그 독자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알기를 원했어요.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기 원했어요. 그 뭐다? 아, 나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 나의 스타일대로 쓰고 싶었다. 자, 그것은 야구에 대한 저의 책이었고요. 그리고 재즈에 대한 저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글 쓴 거예요. 라는 얘기. 난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다. 다른 작가들은 또 그들만의 책을 쓸 수가 있겠지요. 걔들은 걔들 목소리로 쓰겠지라고 한 거예요. 커머디티는 상품이라는 뜻이고 작가로서의 나의 상품은 whatever 뜻이 뭐라고? whatever 뜻이 뭐라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뭐뭐든지 간에 자 제가 글 쓰고 있는 게 무엇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작가로서의 저의 상품은 제가 팔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주제에 맞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글을 쓰는 게 가장 좋다. 아까 질문의 주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그래서 다시 주제로 가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글 쓰는 스타일을 뭐에 맞춰서? 바로 주제에 맞춰서 바꾸지 마세요가 질문의 주제가 됩니다. Subject가 주제라는 뜻이 있죠. 4번이죠. 다른 단어 볼까? 여러분, finance가 뜻이 뭐예요? finance? 뜻이 뭐지 이거? finance? 모릅니까? 재정. 금융, 돈, 루틴 이거 외웠잖아. 판에 박혀서 늘상 하는 일, 반복적으로 하는 루틴 이런 단어고 나머지 쉽네요. 32번으로 갈게. 많이 힘들지 지금. 이걸 킬 수가 없어.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먼지 너무 많아서. 오늘 좀만 버팁시다. 지금 불쾌지수가 올라가지. 이따 좀 이따 고3수 큰일났다. 20명 가까이 오는 거 어떡하냐. 옥상 가서 수업을 해야 되나? 자, 볼게요. 얘는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단히 해결이 돼요. 일단, 주제문이고, 자, 주제문이 여기 있고, 주제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먼저 여러분들, 이제 방금 위에 있던 거는, 이제 주제문이 있고 뒤에 문장이 있긴 한데, 한 문장짜리라서 단서가 없었잖아. 읽어보나마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풀기 어려웠는데, 요 정도는 우리가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해볼만 해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실제로 있더라. 먼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잡아서 빈칸에 들어갈 걸 추론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원을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면 원의 뜻이 뭐라고?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로 serious, 뜻이 뭐지? 심각하고 진지하고 진지하다면 그리고 desire, 동사예요. 뜻이 뭐지? 이건 desire?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로 희망한다면 자, enduring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죠? endure라는 동사에서 봤지? 혹시 아는 사람? endure 우리 외워 보세요. 뭣뭣을 견디다라는 뜻이고 endure, 견디다라는 뜻이고 요게 ing가 붙었기 때문에 뜻이 뭐가 되니 그러면?
견디는이죠. 그래서 견디는이란 단어는 뭐냐? 그걸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지속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밑에 있는 lasting과 똑같이 지속되는, 지속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해석을 다시 해보자.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정말로 진지하고 또한 지속적인 성공을 바란다면까지가 if로 붙긴 해, 그지?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이해되니? 빈칸에 들어갈 거 간단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거. 성공하는 사람의 필수적인 특징이 뭐냐? 라는 게 질문의 주제라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지금 지속적인 성공을 만끽하고 즐기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 그래서 단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 자, 노우즈후는 10중 8구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make every effort, make가 뒤에 있는 명사랑 결합되면 만들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건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결정하다 영어로 뭐라고? make decision, 그죠? 그렇게 명사랑 결합된 make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뭐로부터? 자, 보세요. from the beginning은 수거입니다. 뭐지 이건? 그대로 해석해도 돼. beginning 뭔지 이게? 처음, 시작, 시초예요. 시작서부터라는 얘기는 뭐다 이건?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런 얘기고. 처음부터. 자, 중요해 이게. 처음부터란 단어가 들어가고 두 개를 합치면 답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배우기 위해서. 건너뛰지 않아. 처음부터 아주 그냥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리고 또, 자, 요 2는 얘를 수식하는 얘랑 똑같은 구조겠죠. 1번, 2번으로. acquire 뜨지 마지. acquire 뜨지 마요. 뭐지? 습득하다, 획득하다, 없다는 뜻이에요. 또,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자, 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요 단어는 알죠? 디테일 뜻이 뭐지? 세부사항이고, 자, 중요해요. 세부사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앞에 있는 요 단어도 알면 문제 풀기 더 쉽죠. 여러분, 요 단어 있죠? 요 단어의 명사 뜻은 우리가 알고 있지. 뜻이 뭐니? 분, 그죠? minute이라는 단어가 있고, 뜻이 있고, 요게 발음이 이게 아니라 발음이 바뀌어서 형용사의 뜻이 있습니다. minute이 아니라 minute이라고 발음이 바뀌어요. minute이라고. 요때는 얘는 세세한, 세부적인, 미세한, 아주 촘촘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자, 최상급이 붙었잖아. 그 뜻이 뭐니? 가장 촘촘한, 가장 세세한, 가장 꼼꼼한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보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동사 부분을 보면 정말로 지속적인 성공을 즐기는 사람인데,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잖아. 후안의 해석을 다르면. 후안의 해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특징이 뭐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는 사람. 처음부터 하는데 또 중간이 중요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뭘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바로 정말 세세한 세부사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중간에 건너뛰는 게 없이 처음부터 하면서 미세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노력하는 사람을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하는 사람을 묘사한단 말이야. 자, 1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은 가져야만 됩니다. 자신의 비전 뭐니 이건? 말 그대로 비전이죠. 꿈이지, 그지? 자신만의 꿈을 갖는다 묘사가 지금 후 문장에 있니 없니? 그런 건 없죠. 자신만의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 2번. 그 사람은 배워야만 합니다. 바로 실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만 됩니다. 이게 되려면 후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 없었죠. 1, 2번 제끼고. 3번 보자. Be careful. 얘들아, 영화 보다가 be careful. 그치 뭐니? Hey, be careful. 조심해. 이럴 뜻이지.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거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Be careful. 오니까 뭐다 이거? 뭔 것을? 조심하면서 안 하다. 이런 얘기야. 뭐를? 바로? Shortcut이 좀 어렵죠? 틀린 사람은 요 단어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게 뭐예요? Shortcut. 짧게 컷. 질러서 가는 길. 뭐라 그래? 짧게 질러서 가는 길. 지름길이라는데, 지름길. 그래서 지름길을 조심하고 지름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가 요거 두 개 합치면 그게 되잖아. 처음부터 하면서 빠짐없이 하나하나 촘촘하게 세부사항 다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지름길을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지름길이다. 나머지 볼까? 자, 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건 남을 돕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관이 없고. 5번은 be willing to 뜻이 맞아? be willing to 뜻이 뭐지? be willing to 뜻이 맞아? be willing to? 얘들아, 몰라 이거? 기꺼이 뭔가 하다. 이 사람은 기꺼이 take risk, 일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지 않고 과감하게 건너뛸 줄도 알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생략도 할 줄 알고 오히려 주제와 반대가 돼요. 하지만 얼핏 보면 매력적인 오답으로 답으로 지게 되더라. 5번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좀 이따가 나오실 필요 없게요. 많이 덥지 지금.